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상황이 예배하기 여의치 않고 전도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군가는 예배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타락할 때도,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 남은 자 되어서, 남은 교회 되어서 계속 예배하고 전도하며, 이 지역에 부흥의 물씨를 타오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이 용인 지역을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네, 에베소서 4장 32절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네 편이 있습니다. 네 편. 물론 감옥에서 쓴 서신이 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이라고 흔히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적어 내려간 게 골로새서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교리적으로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굉장히 귀한 또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을 감옥에서 이제 자유의 몸도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그거를 이 정리된 교리로 받지만 교리로 받기 전에 일단 실제적으로는 그 교리가 탄생하기 전엔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신을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 내려갔던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부족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아주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잘 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본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거죠. 그때 바울이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고 정리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2절의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첫 번째는요, 친절히 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친절히 대하는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요,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네, 이순신 본받으면 안 돼요. 세종대왕 본받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세종대왕 이순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위인이지만 그 위인일 뿐이에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본받아야 될 영원히 본받아야 되고 유일하게 본받아야 되고 변치 않고 본받아야 될 분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본받으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나? 나는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친절히 대하는 삶. 친절히 대하는 삶. 자,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제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여러 사역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한 성도와 주변 간에 무례해져요. 친절의 반대는 무례죠? 불친절. 그게 무례잖아요. 무례한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정이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절해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친절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친절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친절해요. 그리고 자녀와 자녀들끼리도 뭐 남매든 형제든 친절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친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랑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좀 괜찮냐 아니면 정말 안 좋냐를 어떻게 아냐면 이걸 보면 알아요. 일단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는 교회를 가면 되게 친절해. 친절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친절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희망의 교회가 고기동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이 주변에 본 분들이 아우 저 교회는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예의 없고 막 이렇다 저기 목사님은 너무 불친절해 저기 전도사님은 너무 무례해 저기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 정말 너무 못됐어 막 이런 그 느낌을 주변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약간 일단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친절해요, 무례해요? 친절하죠? 우리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친절해요. 여러분, 내 성격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인데 아내한테 무례하다.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인데 남편한테 무례하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친절히 대해줘요. 친절히.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무례하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건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돼요? 네, 사랑으로 대해야죠.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의거하면 다른 사람을 볼때 뭐라고 어떻게 봐야 되냐?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사진을 가져다가 누가 장난을 쳤어요. 콧구멍 막 이렇게 그려놓고 눈썹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다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내 사진 하나에도 그내 형상이 담겨진 사진 하나에도 장난쳐도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막대해요. 무례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요. 어디 들어가면?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잊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무슨 관계예요, 거기는? 상하 관계잖아요.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 있고, 심지어 뭐, 비정규직이 있고, 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굉장히 무례해. 하청업체는, 한테 무례하고. 저기지? 너 나보다 밑이야. 너 똑바로 해.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상하관계 중에 내가 아랫사람이야. 윗사람 존중해야 돼요. 그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윗사람은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딱볼때그 나한테 돈이 될 사람, 이득이 될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아닌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게 대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우리 권사님들은 주로 어느 쪽일지 모르겠는데, 그죠. 특히 그 남자들을 회개해야 돼. 남자들은 좀 예쁘장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그 남자들의 그 나쁜 속성. 그리고 좀볼때 아님, 그 좀, 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네요. 좀내 기준에 봤을 때 막대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또막 무례하게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물론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여러분, 여기 지금 정우성하고 또 누구 비교하면 안 되나? 정우성과 뭐 누구 딴 사람 하면은 굉장히 정우성을 대접해줘요. 예? 네? 여러분 잘 아는 뭐 잘생긴 누구 뭐 연예인이라고 굉장히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알고선 그렇게 믿고선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친절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셨나 봐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한 혈통인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고, 실제로 사마리아인들도 원래는 이제 한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나중에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지고 또 북왕국이 사마리아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면서 그 아수르가 펼쳤던 인종 혼합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볼때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쭉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한다고요?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상종하시는 거예요. 자꾸 상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안 좋게 하자, 그 안 좋은 단어를 쓰잖아요.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그 사람이 뭐, 저, 어떤 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냥 인종 자체로서 그 지역 자체로서 상종 못할 지역의 사람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상종 못할 그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한 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하고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는 관심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보통 여인, 보통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고. 목말라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 달라져.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에 가서 먹을 거 얻어오라고 지금 시켰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먹을 거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얻어 먹으려면은 고개 들고, 아, 먹을 것 좀 줘야 돼요. 고개 숙이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해야 돼요. 고개 숙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힘든 걸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그 무시하는 사마리아인 사람들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 싫은데. 근데 해야 돼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강해야지만 그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못해요, 잘. 오히려 내가 약해지잖아요?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기분을 들게 해주면서 오히려 내가 뭐가 돼요? 네, 내가 을이 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관계 제일 못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게 부부건, 부모, 자녀건, 뭐 형제들이건 늘 내가 갑에 있어. 관계 못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때는 약간 의리 대주고 그 사람한테 그거 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널 도와줬잖아 하게 만들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야. 뭔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도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의리 돼서 나 목마르다고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갑이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갑이 됐어요. 어이! 어이, 여자는 어이 안 그래? 어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지금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면서 그 굉장히 그 기분이 우쭐했겠죠. 그러면서 약간 무시하면서 늘 난 무시 당했는데 무시 한번 해주면서 무시의 눈빛 쏴주면서 근데 예수님은 이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대단해. 그렇게 내가 의리 대주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야. 아유, 나 물 좀 달라고. 나 목말라. 너무 목마르다고. 뭐 유대인 나랑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 것도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정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린 결과는 잘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갈 때도 너무 가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모두 줘야 되지만 우리 하는 전도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 생강도 얻어가고 다음에 뭐 얻어갈까요? 우리 많이 얻어먹었어요? 여기 생강, 배추, 커피. 배추 여기 주장 할아버지 배추 줘가지고 그 배추 잘라다가 국 먹고 막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아 우리가 희망의 교회랑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이 여인에게 지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물 얻어 드시면서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상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요 수준 아니면 딱 상종 안 해. 나는 이 지역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어디 무슨 어느 지역 사람이 어떻고 어느 지역 사람 어떻고 그런 것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짓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혼날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가 볼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이렇게 봤냐면 이렇게 알로 보고 아유 저 개돼지들 죄송해요. 진짜 그렇게 봤어요. 유대인들은 저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봤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봤다고요. 어떻게 봤어요? 사랑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렇게 봐줘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보고 그게 친절히 대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래야 돼요. 성도들끼리 절대로 성도들끼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알로 보고 깔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친절히 대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그런 성도 되면 안 돼요. 저 성도는 정말 무례한 성도야.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정말 힘들어도 저 권사님이 참 친절하게 대해줘서 여기 나오고 싶다. 이런 저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읽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주제랑 연관해서 살펴보면, 사랑은, 따라해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의거하면, 서로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친절히 대해야 돼요? 무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들, 딸에게, 여러분이 자녀라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분 전화해서, 엄마, 나는 착한 딸이야? 친절한 딸이야? 그럼, 넌참 친절하지. 아니, 넌 친절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친절한 아들, 딸 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로서, 만약에 자녀에게 아들, 딸 있으면, 아들, 딸에게 친절한 엄마, 아빠 되세요? 네, 친절해야 돼, 친절. 무례하면 안 돼요. 부모라고 자녀한테 무례해도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 요거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꼭 가르쳐 주셔야 돼. 제가 이거 여러 번 숙제냈는데, 자녀들한테 너 지금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 아직 학생인데 학생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 놓고.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하라고. 근데 전제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례해요? 친절해요? 친절해요. 예수님이 친절하셨기 때문에. 근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해요.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 연애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딸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남자친구가 참 친절해. 물론 대부분 연애 때는 친절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연애 때부터 무례한 사람 있죠. 굉장히 기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 결혼하면 10배는 무례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내 남편이 연애 때는 친절했잖아. 그죠? 근데 결혼했는데 무례하면 안 돼요. 혹시 남자들 설교를 들으면, 결혼하고는 더 친절해져야 돼요.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10년 차면 10년만큼 더 친절해져야 되고, 20년 차 되면 20년 차만큼 더 친절해져야 돼요. 근데 그 반비례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례해진다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잘 보이려고 막 친절하다가 나중에 무례해지면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이 점점 주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 안 닮아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의하면 예수님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본받을수록 우리는 친절해져요. 무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닮아갈수록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무례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죄송하네, 오늘 남자 여기 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게 아내든, 가까이 이제 관계하는 여자들한테 친절해야 돼. 근데 남자들이 참, 요새 이 나라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무례. 남자들이 너무 무례. 그래서 난 이런 용어가 있대. 한국 남자. 그거를 줄여서 한남이래요. 난 근데 한국 남자들의, 나는 이런 충격적인 것까지 봤어요. 요새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교제하다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맞으면 또,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쭉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자들 사이에 그런 게 있대요. 누구랑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한 1년 교제하다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저 안전하게 헤어지라고 서로 이렇게 빌어준대요. 워낙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나쁘게 막 해코지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뉴스 봐서 너무 많이 할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도 아니고, 특히 크리스찬인데 그런다. 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남자로서 여자한테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고, 그거는 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근데 또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가르쳐요. 근데 여자분들도, 이거는 좀 마음이 찔리더라도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내 남자가 있잖아요.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나. 남자가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더 예의 있어줘야 돼요. 더 무례해줘야 돼요. 더 예의 있어줘야 되는데 이상한 걸 배워요. 여자들이 사랑을 막 해주면 더 무례하게 하고 막 짜증내고 막 하는데 그걸 다 받아줘야지 그래야 이것까지 받아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막 남자친구도 남편한테 막 해. 근데 남자가 아까지 다 받아줘야지. 그렇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막 해도 막 정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이런 막말하고. 막 정말 내가 또 거친 표현을 안 하겠어요. 정말 이상한 게까지 해도 그거를 그 무례함까지 받아주는 거를 해야지 이 사람은 날 사랑해. 안 그러면 넌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한다면 그거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자매들 참 많이 봐요.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괴로운.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내 남자가 있잖아요. 내 남자. 왜내 남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소유돼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돼 있어요. 소유물은 아니에요. 근데 소유돼 있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라고 해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왜? 그거는 네 소유가 아니니까. 그 남편의 소유니까. 그 남편도 탐내면 안 돼요. 왜? 이웃의 남편도 그 아내에게 소유가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나라 법은 탐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법도 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이것도. 아무튼, 여러분, 절대 여자들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다 남자가 받아주는 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예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있는 응석이지만, 어느 선 이상을 막 하면서 그것까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어느 선 이상을 무례하게만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절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제 이걸 중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랑은 친절하다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도 이걸 가지고 점검하고 어제 좀참 안타까운 그 뉴스를 하나 봐가지고 어디 보면 또 어떤 목사가 또 이상한 짓을 하나 했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나 목회자나 볼때뭘 가지고 분별해요? 네. 말씀 가지고 분별해요. 근데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 좋은 목사예요. 아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싹꾼,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예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도 분별해야 돼요, 교회도.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 외형적으로 어떻게 됐건. 근데 거기서 멀어지고 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첫 번째 뭐예요? 친절한 거. 근데 그렇게 무례하게 그런 나쁜 짓을 악을 해? 사랑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목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권위를 주는 거는 목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를 주는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데 권위를 줄수 없어요. 그건 권위를 뺏어야 돼요. 그건 뺏어야 돼요. 아니, 판사가 뇌물받고 판결을 하면은 그 판사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돼? 뺏어야 돼요. 뺏어야죠. 모든 게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그거를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그거는 아니라고요. 이름만 있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인 거지. 그리고 그 성도인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이미 그 권위를 잃어버려요. 권위를 잃어버리면 외형은 나중에 자연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잘 세우는 거, 그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삶 삽시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삶이에요. 교회에 이제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6장 4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대요. 재밌죠? 아니, 가르치신 이유가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맹수한테 물리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한테 부단히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 여러분과 저는
무슨 관계냐면 목자와 양 관계잖아요. 물론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 양을 먹이는 게 저한테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말씀의 꿀을 안 먹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한테 물려요. 근데 말씀을 계속 잘 가르치잖아요? 낭떠러지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먹이면,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맹수한테 물리려고 할 때 피할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로는 싫은 것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을 이렇게 그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받는 이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그 어두워져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육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꿀을 못 먹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3일 굶은 사람. 3일 동안 말씀을 못 먹은, 3일 아니다. 자, 3일 굶은 사람, 좀 크게 해볼게요. 3개월 동안 말씀을 한 번도 못 먹은 사람, 누가 더 불쌍해요? 목사님, 3일 굶은 사람 불쌍하죠. 3일 굶으면 모든 게 다 치킨으로 모일 텐데.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요. 주님 보실 때는 오히려 떡이 없는 사람보다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진짜 중요한 건 떡이 아니라고. 떡은 먹고 또 배고파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을 도울 때나 구제를 할 때도 떡만 주면 안 돼. 육의 떡만. 빵만 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줘야 돼요. 진짜 그를 불쌍히 여기면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면 나중에는 스스로 그 빵은 자기가 알아서 먹게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영적인 걸 주면 그리함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계속해서 말씀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육의 떡도 나눠야 돼요. 그 범죄가 많은 집단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그렇게 그런 데 구역이 많진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그 할렘과 같은 데는 그 저녁에 잘못 들어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왜 이렇게 그 폭력적이고 이렇게 저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저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빵이 아니다. 아니 가난하니까 빵 줘야지. 아니 맞다, 빵도 줘야 된다. 근데 얘네들한테는 책을 줘야 된다. 아니 지금 글도 모르는데 책을 주면 뭐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한테 고전을 읽게 한 거예요. 고전. 그게 뭐 문학 작품이건 뭐 철학 기서든 뭐 어떤 그 책들이건 고전들, 그 검증된 고전들을 글을 가르쳐주면서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안 줬는데 지들이 직업을 갖고 알아서 돈을 벌어서 빵을 먹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인터뷰.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를 EBS라고 해서 교육방송에서 나왔던 거 제가 그거를 책으로 본거 중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뭐 대표적으로 뭐 흑인들 뭐 좀 못 살거나 못 배운 사람들 그런 범죄율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책 고전을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뭐 가르치고 뭐좀 토론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책을 주고 그걸 읽히니까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전에는 너 사람 때리고 감옥 가지 않았냐? 왜 요새는 사람 안 때리냐? 그러니까 사람 때릴 이유가 없어졌대.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비가 붙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화가 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든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데 뭘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주먹이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주먹이. 총이 먼저 꺼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주먹이 안 나가도 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총을 빼지 않아도 남의 걸 먼저 훔치지 않아도 그걸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뒤부터는 왜 주먹이 먼저 나가? 그리고 주먹 먼저 나가면 또그저 감옥에서 한 1년 있다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 바보같이? 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신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최고의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어떤 사안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착착착착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희망학교의 모토가 뭐예요? 모든 말씀 가르치자. 모든 말씀이 착 들어있으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 요런 상황에서는, 아, 이 말씀이 탁 떠올라요. 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탁 떠올라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요. 부부 관계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요.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 목회자 이웃 관계에서, 우리와 이웃 관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 표현으로 하면 주먹이 나갈게? 주먹이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말씀 들어와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100년 전만 해도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다 병원도 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은 총의 빛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걸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배고픈 게만 불쌍하다. 그것도 불쌍하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살아요. 근데 굉장히 돈 많아도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재벌들 가끔 그 자살하는 거 보죠. 근데 남아있는 그 잔고 액수가 1,000억밖에 없어서 죽어요. 이전에는 조단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신 거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 달라고. 이거 생기면은 갑자기 모든 게 갑자기 관계도 싹다 바뀌어요.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려는 행동, 말 이런 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너 요셉이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아니라고. 내가 형들과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그 요셉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양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우리 목사님 저 빌빌대가지고 저.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건그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그럼 자 마태복음 5장 7절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주고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시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이잖아요. 곧 성탄절 다가오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뭐 교회에서 조금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영혼들, 우리가 좀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좀 긍휼을 더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구제비 같은 것도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는 누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불쌍히 여길 사람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가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아닌데 영원히 불쌍한 사람은 말씀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육적으로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한테는 육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용서를 베푸는 삶, 용서를 베푸는 삶.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제발 너희들 서로 좀 용서하면서 살아라. 성도들이 그래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교회만큼 용서를 많이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용서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가 붙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네 수준에서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곳. 마태복음 6장 12절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 같이 이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할때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해를 입힌 사람 있죠.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봐도 정말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적극적으로 한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한건 아닌데 소극적으로 나한테 그 해를 입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갑자기 서운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데 이두 종류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그두 종류가 다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소극적으로 방관. 그럼 방관이 더 화나죠. 나 고통당하는데 안 도와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늘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정서가 한이거든요. 한.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적극적으로 나한테 해 끼친 사람은 이름 적어놓고 평생을 내가 그 사람 하여튼 망하는 꼴 보리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소극적으로 나한테 이런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서운해가지고 그 서운병 걸려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마음 상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면은 이게 왜 축복이 되냐면 갑자기 마이크 뭐가 시스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네. 추워서 그런가? 추워서 네 아무튼 네. 그 소극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한테 좀 해를 끼친 사람들 그거 용서하면 무슨 길이 열리냐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리고 새롭게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그 과거의 그두 종류 사람들을 그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나도 복수하거나 그러면서 같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올려줘 보세요. 그 한번 마이크를 쭉 끝까지 할렐루야?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네. 가까이서.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 4장 16절에 아주 좀 특별한 하나의 이제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얘기 같은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변명할 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적 하나도 없었대요. 다 도망갔대요. 다 나를 버렸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용서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서운하대요. 나 적극적으로 해하게 한 사람은 원래 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 진짜 힘들 때, 저 사람이 조금만 변호해 줬으면, 나 억울하게 감옥 안 갇히는데,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나 일어나는데, 근데 딱 고개 돌리고, 다못본 척하고, 다 나를, 버렸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걸 털어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올한해 가면서 제가 이거는 숙제인데 숙제예요. 뭐 2022년 올한해 오면서 여러분 서운하게 한 사람 있죠? 적극적인 건 아니면 그 사람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날 서운하게 했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떨쳐내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떨쳐내면 2021년이 새롭게 열려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2021년을 맞으면 또 하나가 쌓여가는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빨리 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 살리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발목 잡아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빨리빨리 이건 털어내세요. 이건 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좀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나의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요때 연락 한번 줄 사람인데 한 번도 안온 사람. 뭐 그런 거 있죠? 아유, 됐어요. 그냥 다들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뭐 솔직히 여러분은 다 연락해요? 조세호 씨라고 알아요? 조세호 알아요? 조세호? 프로 불참러. 이 사람이 조세호가 개그맨이잖아요. 어느 날
그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적 있어요. 조세호 씨, 왜 우리 작은아버지 환갑 때안 오셨어요? 갑자기 조세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당신 작은아버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또 누가, 아니, 조세호 씨, 왜제 여동생 결혼식 날안 오셨어요? 제그 여동생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조세호는 황당하게 놀려먹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 한번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조세호가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조세호를 놀리는 거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조세호한테 이거 풀어 불참너라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하는데,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 마땅히 나한테 찾아오고 마땅히 연락 주고 마땅히 도움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휴, 그 사람도 바빠요. 힘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나? 여러분이 조세호 입장 돼봐요. 권사님, 왜 그때 안 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왜 우리 아들 수능 하는데 거기서 저 앞에 와가지고 저 따뜻한 차안 줬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우리도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서운병 걸리지 마세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또 상처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게 상처인지 모르고 상처를 준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막좀 삐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진짜 알지도 못하는 3년 전 이야기를 꺼내.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랬잖아. 자기가 교회에서 그때 나 민망하게 했잖아. 아니, 내가 언제? 나는 진짜 기억도 안 나. 그러면은,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 기억 안 나지만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고 한번 해주세요. 그걸 또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진짜 나 미안해. 하면서 그냥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그걸 가지고 또뭐다 변호사 선임하고 따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거. 민사는 몇년 걸려요.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두 말씀 그냥 쭉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그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알지 못하고 우리한테 좀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도 있다고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 명확히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용서를 베풀며 사람이 사는 삶이 마땅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첫 번째는 친절히 대하는 삶.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삶. 세 번째는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강절 맞아서 우리 예수님도 닮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